안녕하세요. 쉽고 재밌게 색소폰 불자 색모드입니다. 네, 오늘은 저음, 도, 시, 시플랫까지 저음, 도, 시, 시플랫까지 이런 저음들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음이 조금 잘 나지 않으시죠? 보통 대부분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저음은 좀 잘 못 내세요. 저음이 잘 안 나는 이유와 잘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저음을 잘 못 내시는 분들이 왜 저음을 잘 못 내냐면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저음은 노래하듯이 내가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깔아서 불어야 되고요. 중음은 중음처럼 아 하고 불어야 되고 저음은 아 해야겠죠. 그리고 고음은 아 해야 됩니다. 네,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냥 이 중음에서 연주를 하다가 저음으로 내려왔는데 이 성대의 움직임이 저음으로 깔려야 됩니다. 아 하면서 저음으로 내줘야 되죠. 근데 이걸 안 하시고 하시면 이게 이 색소폰이란 악기, 특히 관악기들은 이제 배음으로 음악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음이면 저음처럼 아 하면서 깔아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악기를 처음 시작하셔서 저음이 잘 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저음을 연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. 저음 악기 이게 제가 이제 악기사에서 듣기로 저음을 처음부터 연습을 안 해주신 분들은 이 키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 패드에 문제가 생겨서 저음이 잘 안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음 연습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. 안 나더라도 항상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음을 잘 낼 수가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를 먼저 한번 내볼게요. 네, 저는 이 도 소리가 바로 나는데 이제 바로 날려면요 일단 복식 호흡을 활용해서 내가 호흡을 많이 집어넣은 상태여야 되고요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깔아서 저음처럼 아 하면서 내가 도를 상상하셔야 돼요. 도를 상상하시면서 도 하면서 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이 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을 찾으려고 항상 이 저음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. 근데 내가 곧 죽어도 도 소리가 바로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레를 자꾸 불다가 도로 넘어가 보시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이렇게 레를 불다가 도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준다면 조금 수월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레 불다가 도로 넘어가는 이 연습이 잘 된다면 도만 내보고 그리고 이제 시로 넘어올게요. 네. 그리고 막 키를 꽉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잘 잡아주셔서 뭔가 이제 이 패드가 열리지 않게 잘 잡아주셔야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라는 음을 상상하면서 깔아서 하면서 불 때 제일 소리가 잘 나고요. 그리고 이게 저음은 호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식 호흡을 잘 사용해서 저음을 내주시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저음 소리를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색모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